웅진 싱크빅입니다. 오늘 예. 추천드렸던 종목은 웅진 싱크빅인데요. 예, 이 종목도 흐름 보게 되면 자 지금 시가총액이 2,537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순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순 자산 가치가 3,300억이 조금 넘어간 수준이죠. 자 시가총액이 순 자산 가치 미만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 실적 흐름이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어요. 자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늘어났었고요. 그 외에 소폭 주춤하긴 했지만 매출 성장률 양호한 흐름들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단기 순익 측면에서는 2016년보다 2017년에 오히려 늘어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상의 흐름 보게 되면요. 자 일봉상으로 보이는 소폭 등락하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만 자 주봉상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닥을 잘 다지면서 주봉상 약간 골든크로스의 형태를 약간 띄고 있는 모습이요. 골든크로스 시도 이후에 소폭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그래서 이런 이제 웅진 싱크빅이 이제 교육주 중에서 얼마 안 남은 저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이제 추가 경정 예산 통과로 인해서 교육부 예산이 늘어나면서 교육주들의 긍정적인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주봉상으로 차트를 잘 다지고 있는 모습으로 매집력도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 흐름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웅진 C급에게 수급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급 흐름 보면은, 자, 최근 5월 21일부터 쭉 내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중간중간에 판날도 있지만, 꾸준히 매집의 흐름을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어요. 4월 중순 한 20일부터 보면은, 하루 이틀을 제외하면 꾸준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판날도 수량 적고요. 오히려 매수한 날 큰 폭의 수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웅진 C급이 외국인이 매집 들어가고 있는 저평가 관련주들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매수가는 한 7,300원 부근에서 매수에 들어가시고요. 손절가는 제가 6,000원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순 자산가치 시가총액이 1배 수준인 한 9,000원 선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